이게 복면이라고요? 저게요? 이 엄청난 스케일의 무대, 미국판 복면가왕입니다. 저번에 데드풀도 복면가왕이 나왔었죠. 영화 데드풀의 주인공! 다들 놀랐었는데요. 이 프로그램 꽤나 화제인가봐요. 더 마스크드 싱어의 예고편이 올라오자마자 5일간 조회수 60만 회가 넘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복면만 쓰는데 미국은 완전 분장을 하네요. 할로윈 데이를 위해서 1년 내내 복장 준비하던 미국인들 짬밥 여기서 나오네요. 미국판 복면가왕은 내년 1월에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누가 나올지보다 뭘 어떻게 입을지 더 기대됩니다. 지금부터 3초 안에 유관순 열사 말고 여성 독립운동가 얘기할 수 있으신 분? 3, 2, 1 잘 생각 안 나죠. 교과서에도 잘 안 나오고 자료도 찾아보기 힘들어서 그런데요. 지금까지 정부의 독립유공자 중 여성은 2% 정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국가보훈처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을 발굴했대요. 그중 26명이 유공자로 포상을 받게 됩니다. 당시 여학생들 주도로 일어났던 3.1 만세운동에 동참했다가 감옥에 가셨던 분들도 꽤 있고요. 독립운동 자금 마련, 미국에서 임시정부 활동까지 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네요. 이런 건 널리 널리 알려야죠. 우리가 오래오래 제대로 기억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조용히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직시하고 싶지 않지만 노동자들의 현실인데요. 청소 노동자, 경비원, 백화점 판매직처럼 노동 공간이 외부에 노출된 분들은 에어컨도 없는 닭장 같은 휴게실에서 버티거나 그마저도 없으면 화장실에서 밥 먹고 쪼그려 누워서 쉬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그것밖에 안 되나 싶죠? 근데 놀랍게도 그것밖에 안 돼요. 근로기준법엔 그냥 휴게시간만 보장돼 있거든요.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휴게시설에 대한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늘진 장소여야 한다, 유해물질과 격리된 장소여야 한다 와 같은 추상적인 수준입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휴게시설 가이드라는 걸 발표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6제곱미터라는 최소 면적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냉장고, 식수, 화장실 등 필수 비품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적정 온도, 습도, 심지어 조명 밝기 수치까지 아주 디테일합니다. 기존 노동법의 구멍을 잘 알고 대안을 제시한 거죠. 하지만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죠. 정부가 다음 달부터는 실태 점검을 나간다던데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키 팬들 들으셨어요? 하루키가 라디오 DJ로 나왔습니다. 나도 라디오 DJ인데? 하루키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방송에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길이 없었는데요. 일본 도쿄 FM 무라카미 라디오에서 1시간 정도 달릴 때 듣는 음악을 주제로 직접 진행했다고 합니다. 곤방와 무라카미 하루키です. 세상에, 69세 할아버지 목소리가 이렇게 좋을 일입니까? 이 할아버지가 매년 한 번 이상 풀코스 마라톤에 꼭 참여할 정도로 달리기를 사랑한대요. 평소 그래서도 그 애정이 묻어나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 하루키가 들려준 노래 중 하나예요. 제가 댓글로 하루키 픽, 다솜 픽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퇴근하시면서, 출근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조깅하면서도 들어보세요.